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가산이고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할 물건은 요 해철 퍼즐 시리즈의 소고기 퍼즐입니다. 1, 2 플러스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녹을 수는 없고요. 사용 연령은 6세 이상. 저는 정식 연령이 5세이기 때문에 딱 저한테 좋죠. 소 부위를 알수 있는 퍼즐.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 사람이라서 소 부위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엄마 교육용으로 샀습니다. 반다이에서 됐고요. 나왔고요. 한번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죠. 두근두근 됩니다. 자, 두근두근 뭐가 들어있나요? 자, 오, 일단 소의 소꼬리, 다리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의 이게 뭡니까? 살들이 들어있는데 뭐 전혀 그렇고요. 전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소의 부속 내장 퍼즐과 고기 사이에 끼워서 퍼즐을 맞추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각종 구석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뼈도 있네요. 그리고 많아. 일단 내장 퍼즐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고기 퍼즐을 넣는 거. 이거 무슨 시트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무슨 이렇게 이게 뼈하고 뭐 머리 이런 게 혀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다리, 사지 부분, 그다음에 내장하고 이게 내장이고 이게 고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내장하고 고기, 그다음에 있고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뼈래 소의 좀 형체를 갖춰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그래서 보자. 여기에 뒷다리인가 보다. 간, 보이십니까? 횡격막. 그다음에 소장 여기겠죠? 잠깐만. 소장, 대장, 대장, 양. 벌량, 벌집이. 벌집이, 벌량. 벌량.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양. 위. 그 다음에, 스파. 천엽. 여러분, 천엽 맛있죠? 엄청 맛있지. 천엽이 어디였는데? 여기다. 벌량 뒤에 있네요. 천엽이 뭐예요? 그다음에 심장 여기 있겠지? 여러분 보세요. 심장, 횡격막, 벌량, 천엽, 간, 양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다음에 폐 여기 있겠지? 앞에 있겠지? 폐가 꽤 아래 있네요. 오, 폐까지 넣고. 그다음에 막창 요즘 소막창 엄청 맛있죠. 막창 자 그거. 그다음에 소장
딱딱 맞아떨어지네. 소장. 그쵸, 소장. 네? 대장. 아, 이거 우리 어머니 하실 수 있으려나, 이거? 눈안 좋으신데. 그다음에 대장까지 해서 내장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넣어야 돼. 시트. 대장 사이에 시트를 넣고 이렇게 잠시만 잘 해보자. 어깨 등심은 여기인 것 같고, 어깨 등심, 양지, 양지, 등심. 그다음에 안심. 그래서 왔다리살? 도가니살? 도가니살 어딘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채끝 등심. 여긴가? 여긴 것 같아. 채끝. 그다음에 우둔살.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우둔. 우둔. 여기 엉덩이살 요건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르겠어요.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가니살 어딜까? 앞다리살, 설기살, 설기살 이거. 그다음에 갈비, 갈비 여기겠지? 척추 있는데. 여기가 안심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가 안심인가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오, 좋아, 좋아, 좋아. 되고 있어. 여기 안심. 이렇게. 다음에, 무슨 도가니살 모르겠고, 양지? 양지가 이렇게 들어가나? 이건가 보다. 동그란 게 있나? 이거? 갈비살. 아, 갈비살. 오케이. 다음에 도가니살 여긴가 보다. 도가니살. 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리살. 그다음에 사태가 그러면 여긴가? 아, 다리살 여기. 사태. 그다음에 꼬리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깨 등심, 등심, 채끝, 우둔살. 여기 안심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안심. 그리고 꼬리살이 여기 앞에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앞다리살. 여기 갈비. 여기 설기살. 여기 사태. 여기 양지. 여기 도가니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끼면 짠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짜잔, 이게 바로 소퍼즐이었습니다. 예, 대상 연령 6세. 대상 연령 6세이고요. 정신 연령 5세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리뷰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무하네요.